버몬트주의 브래틀버로에서 다시 동쪽으로 작은 도시 세일럼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미국 역사에서 마녀 재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명성 때문인지 도시는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듯 꾸며져 있는데요. 지금 바람은 굉장히 차지만 아 진짜 하늘이 청명하거든요. 그렇지만 17세기 이곳은 이런 분위기의 도시가 아니었죠. 정말 마녀 사냥과 마녀 재판으로 암울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 동상이 미국이 자랑하는 나다니엘 호손, 우리한테는 주홍 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 바로 이 도시 출신입니다. 미국 문학의 르네상스를 이뤘다고 평가받는 나다니엘 호손은 이곳 뉴잉글랜드 지역의 청교도를 배경으로 많은 작품을 썼죠. 그와 함께 마녀의 도시로 기억되는 이곳엔 17, 18세기의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엔 마녀 재판의 현장을 말해주는 장소도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사추세츠 주의 세일럼에 있는 마녀의 집입니다. 위치하우스라고 써있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녀가 살았던 집은 아니고 1692년에 그 마녀의 광풍이 불 때 굉장히 중요한 재판관 중에 한 명이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이야... 지금 바로 이 집 현관에 장식되어 있는 이 인형하고 이런 신발 조각들이 그 1692년 마녀 사냥이 일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집에서 발견된 그 사람을 마녀라고 몰아갈 수 있는 증거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마을의 소녀들이 갑자기 일으킨 발작을 마녀의 소행으로 짐작하고 시작된 마녀 사냥. 마녀의 여부를 가리는 이 재판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는데요. 1692년 5월부터 10월까지 185명을 체포해 19명이 교수형을 당하는 등 모두 25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죠. 아,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네요. 지금 여기 이 서류에 재판관들이 사인을 했는데 보시면 이 집주인인 조나단 코인이 있고 그 위에 존 호손이라고 하는 사인이 보이거든요. 이 존 호손이 바로 주홍 글자의 그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의 고조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가 이 마녀 재판의 주요 재판관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게 항상 죄의식이었어요. 이게 평생 본인이 풀어야 될 어떤 숙제 같은 것,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제 마녀 재판의 재판관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속죄의 마음으로 그 주운 글자를 썼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죠. 사실 이 마녀 재판은 중세 유럽에서 이단을 박해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이것까지 오게 된 청교도들이 또다시 자행한 종교적 탄압.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미국이라는 사회가 왜 자유의 세계를, 자유의 사상을 가지게 됐느냐. 이런 종교 재판들과 마녀 사냥이 많은 양심 있는 사람들과 지식인들한테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로 돌아가자고 하는 근본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청교도주의가 쇠퇴하고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확립된 어떤 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역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자유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걷다 보면 여전히 그 악명 높았던 마녀 재판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이곳 이렇게
마녀의 도시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세일럼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듭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이 공간이 1692년 그 마녀 재판 당시에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 공간입니다. 1992년에 그러니까 이 마녀 사냥이 있고 나서 300년 뒤에 그 당시에 이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이런 일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제 세일럼 사람들의 소망 이런 것을 담아서 이 추모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호선이 말했던 우리 역사에서 기록하기 가장 부끄러운 치욕적인 사건인 마녀 재판. 이곳에서 그 역사의 교훈을 다시 새겨봅니다.